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마련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인하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우려가 있었지만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들은 즉각 반영에 나섰습니다. 유류세 인하 첫날, 주유소 풍경을 성주환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한 정유사 직영주유소입니다. 어제까지 리터당 1,844원이던 휘발유 가격이 오늘 1,680원으로 164원 낮아졌습니다. 경유 가격은 리터당 1,634원에서 116원 내렸습니다. 유류세 인하 시점을 모르고 주유소에 왔다가 인하된 가격표를 본 소비자들은 이내 얼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이날 아침부터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는 주유소 판매 가격을 검색하려는 접속자들이 몰리면서 5분 이상 대기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이 내려서 기분이 좀 좋습니다. 평소대로 기름 넣으러 왔는데 오늘따라 되게 싸길래 많이 내렸다 싶어가지고 좀 싸졌나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서민들이 너무 힘들고 그러는데 그 유류세로도 이제 조금 내리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내려가지고 다행입니다. 전체 주유소의 약 20%를 차지하는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인하분을 조기 반영하면서 주변 자영주유소들도 기존 재고 소진 시점에 맞춰 잇따라 가격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464개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유류세 인하 시행 직전인 어제 리터당 1,889원에서 시행 첫날인 오늘 1,823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 반영 정도를 일일 점검하고 해서 국내 석유 제품 가격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시장 내 담합이라든지 매점 매석 등 불공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강력히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배럴당 $40에 머물던 두바이유 가격은 2배 이상 뛰어 현재 배럴당 $80를 웃돌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하락으로 돌아설 경우 유류세 인하 조치와 맞물려 기름값 안정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다만 반대로 국제유가가 강세를 이어간다면 기름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데일리 TV 성주원입니다.